네, 이번에는 인천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인천도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예보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효찬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부평 굴포천에 나와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날인 18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요. 현재 인천은 소강 상태입니다. 인천은 오전 8시 45분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내일인 18일까지 80에서 120mm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서해상 풍랑주의보로 인천항과 섬을 잇는 여객선 10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현재 인천항 여객 14개 항로, 여객선 17척 중 10개 항로, 여객선 12척의 운항이 통제됐는데요. 이날 백령 항로는 풍랑주의보로 인해 여객 운항이 모두 멈췄고, 연평, 덕적, 이작, 풍도, 울도 항로는 기상 악화로 여객 운항이 멈춰섰습니다. 현재까지 인천 지역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야외 활동 등은 자제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지대나 하천 주변 활동은 멈춰주시고, 하수도나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반지하 등 침수 우려가 있는 곳 역시 빗물이 들어오는 곳을 차단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평 굴포천에서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